안녕하세요. 브로운의 대동 퀴즈도 프로젝트 전국에 있는 크로스핏 박스를 찾아갑니다. 이번 영상은 포항에 있는 크로스핏 페이브를 찾았습니다. 포항 유일의 크로스핏 박스이며 크로스핏 페이브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선 시설을 살펴보면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해 있고 실내가 밝고 꽤나 넓은 편입니다. 층고도 낮지 않아 월볼샷이나 링머슬업 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한쪽 벽으로는 풀업 스테이션이 넓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덤벨, 캐틀벨과 같은 작은 운동기구와 플레이트와 바벨은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장비로는 로잉 5대, 스키어 1대, 어설트 바이크 3대, GHD 2대, 스쿼트 랙 1대가 있습니다. 로프도 설치가 되어 있고 페그보드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밝은 컬러와 조명으로 아주 깔끔한 이미지를 주는 크로스핏 박스입니다. 간단하게 네. 본인 소개. 저는 포항에서 크로스핏 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크로스페이브 대표 안성희입니다. 드랍인을 오는 사람 꽤 있나요? 이제 포항이 집인 분들 외부에서 일을 하다가 휴가나 명절 전이나 아니면 방학 때 경기권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시던 분 이제 집에 머물 때 한 달 뭐 이렇게 박스 운영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지금 이제 2년 반? 크로스핏 하신 지는? 몇 년도지? 한 15년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배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역도 이런 건 하나도 안 됐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서 한 거는 7년인가? 그때 포항 지구가 아닌 곳에 그냥 크로스핏 비슷하게 하니까 그때 이제 좀 시작을 하고 거기서도 그냥 서브 코치로 좀 일을 하고 네. 하면서 계속 레벨업 공부하고 네. 맘먹고 글로 넘어가서 이제 역도 하고 레벨업 하고 하다가 중간에 잠깐 공백기인 중간에 네. 살짝 했어요. 네. 포항이 아예 없으니까 배울 방법도 없고 네. 경력 유지할 방법도 없고 네. 여기서 또 보디빌딩 해야 되니까 여기 있으면 네. 대구 마카에 마카? 네, 마카로 아~ 네. 출퇴근했어요. 국도를 타고 와. 점심때 출발해서 운전해가지고 네 운전해서 네, 하면 한 날라가면 50분 와. 저녁 타임 세 타임을 일했어요. 일하고 저녁에 이제 다시 퇴근하고. 와, 진짜 대단하시네. 포항에서는 배울 방법도 없고 네. 연습도 못하고 이 안에서는 네, 한 1년 가까이 일했어요 마카에서. 네 경력 유지와 이제 연습 이런 걸 위해서 이제 한 거니까 월급은 거의 신경 안 쓰고 그냥 기름값에 다 나가고 그냥.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 혹시? 있을까요? 크로스핏 레벨 2 생체가 있어야 되니까 생체 2개까지 있고 네. 크로스핏은 짐네스틱 한 체대 네, 한 체대 역도 레벨 2까지 장인 역도까지 네. 그것도 네. 스포츠 지도자 네. 혹시 하고 계신 공부나 이런 거 또 추가적으로 더 해주세요. 뭐 금마 책 보고 있고 한 번씩 세미나 있으면 뭐 웬만하면 역도 세미나 있으면 다 가려고 하고 인스타나 다른 뭐 SNS 채널 네. 운영하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현재로는 인스타그램밖에 없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자 하면 인스타? 인스타 아니면은 포항 크로스핏 치면 이제 메인에 바로 메인에 뜰 거니까 네이버나 바로 나오고 여기 크로스핏 페이브의 장점? 장점 세 가지 포항에서는 유일한 정식 지부 박스고요. 이거 말하지 말라 했는데 와이프도 레벨원입니다. 제 수업엔 역도 수업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네. 코치님에게 크로스핏이요? 지금 현재는 전부입니다. 진짜 전부입니다. 인터뷰 용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어색해가지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